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콜렉터 부담 플레이어입니다. 라즈겜동 중년점프 김팬더님께서 제작하신 어택트 모드 재믹스 버전을 소개할까 합니다. 4:3 모니터 화면에서 플레이가 잘 되는지 좀 확인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요 모니터를 항상 평소에 쓰고 있기 때문에 리뷰어가 되게 되었습니다. 재믹스 70팝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어택트 모드 보시면 그냥 PC 윈도우죠. 예, PC고 이 어트랙트 모드라는 것으로 구현을 하셨어요. 일종의 커스텀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재믹스 핫팩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동영상도 이렇게 미리 보기 영상 볼 수 있게끔 친숙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어떤 PC에 설치를 했냐면 파란색 보이시죠? 예, 파란색 저 PC에 연결해 놨습니다. HP 스트림 미니라는 PC인데 구입한 지는 한 3-4년? 4-5년? 된 것 같아요. 좀 됐는데 미니 PC 중에서는 그래도 성능이 좀 괜찮은 편입니다. CPU도 나름 괜찮은 게 들어가 있고 SSD 들어가 있어요. M2 SATA SSD 120기가짜리 넣어놓고 그래서 맘액 게임들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피커 소리를 꺼놨는데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예, 자 이렇게 나고요. 패드나 조이스틱 등을 연결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많이 플레이하는 70개 게임을 넣어놓으셨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게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좀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못해요. 자, 이 핫키 설정을 해놔서 두 개 누르면 나갑니다. 요술나무. 네, 잘 되죠?
이 쿵푸덱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게임 같은데, 그러니까 하고 싶어 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키보드를 누르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MSX 게임들은 패드만으로 안 되고 이렇게 키보드가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키보드 또는 뭐 키보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김펜더님께서 예, 제작해 주신 제믹스 70팝 기반의 어트랙트 모드 한번 시연해 봤고요. 아, PC에서 구동되는 거고, 아마도 이런 느낌으로 어트랙트 모드가 라즈베리 파이용도 있으니까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리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김펜더님. 네, 콜렉터보단 플레이어로였습니다.